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플렉스는 염따, 주식은 염차. 염차. 네, 우리 염따 염차. 염승환 차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염승환 차장님 기다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이제 거의 4만 분 가까이가. 네, 안 나가질 않아요. 네, 염 차장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이슈하고 뭐 증권과 체크 좀 빨리 해보고 네.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이 28개월 만에 이제 100조 원 돌파했다. 요새 뭐 주가도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총. 네, 시가총액 이제 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합쳐서 물론 거기엔 좀 현대건설도 들어가니까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2011년 말에 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13조 원 좀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당시 저점에 45조 원 기록했다가 이번에 이제 100조를 다시 좀 그 탈환을 했다. 28개월 만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신차나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최근에 워낙 뭐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좀 올라갔던 걸 많이들 아실 거예요. 또 어제 니콜라 CEO가 또 사임하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현대차의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또 계기가 되다 보니까 투자들의 뭐 역시 믿을 건 현대차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네. 그런 그게 어려운 거였어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이제 인식들이 들면서 어제 또 현대차 뭐 계열사들 주가들이 뭐 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플랫폼 기반으로 또 전기차 출시 준비하는 곳이 지금 뭐 수소차는 뭐 현대 도요다가 뭐 어쨌든 앞서가겠지만 전기차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세 곳으로 거의 일단은 이 3강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도요? 네, 현대차가 플랫폼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도 네. 그렇고 소차도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플랫폼 위에 이제 배터리를 깔아가지고 네. 그냥 조립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지금 제대로 된 게 테슬라, 그다음 폭스바겐, 현대차 세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 업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와,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이걸 뭐 그냥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현대 모비스 중심으로 현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하게 되는 순간 대량 양산이 가능해요. 배터리만 이제 꼽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른 업체들은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는 생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네네. 많이 대중화 간다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뭐 그 앞으로 내년도 이제 아이오닉이 출시가 될 텐데 네. 현대차가 아마 이제 이들과 뭐 선두에서 좀 경쟁하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고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이제 주말에 그 보니까 그 고태봉 그 센터장님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 그 매경 지식 포럼 갔다 오셔가지고 네. 그 김세훈 전무님이 아마 연설하신 걸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아, 우리 프로에 나오셨었죠. 네. 그래서 그거 뭐 간단히만 좀 설명해드리니까 김세훈 전무님이 그 현대차 그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김세훈 전무님 현대차의 수소전지 사업부장이세요. 네. 사업.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산업혁명, 그러니까 혁명, 그러니까 산업의 혁명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 뭔가 변화가 되려면은 일단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5G잖아요. 4G에서 5G로 넘어간 네트워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연료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증기기관. 네. 그때 이제 화석연료를 썼었고. 그렇죠. 이제는 한마디로 수소를 쓰는 거죠. 수소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 연료 자체가 네. 화석연료에서 이제 수소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예전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나 뭐 증기기관차였는데, 네. 이제는 당연히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한다. 근데 이제 예전에 화석연료는 결국에 우리가 쓰면 다 없어지는 연료들입니다. 네. 그죠. 네. 쓰면 쓴 대로 그 소멸되고 환경에도 안 좋은데, 지금의 그 수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공해고, 이거를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죠. 네. 완전 진짜 리사이클링 가능하면서 공해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지금 2020년이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결국 제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수소 연료전지인데 현대차가 뭐 수소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 사업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수출도 했었고. 그래서 이 연료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UAM이라고 이제 무인 네, 비행기 네, 네. 있죠. 예, 거기 비행기 아니면 배
네. 뭐 정말 뭐 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현대로템이 아마 그걸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특히 또 긍정적인 게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두에서서 네, 지원을 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 좀 비싸요. 밸류에이션 보면 싼 건 아니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뭐 가치들, 뭐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이 김세훈 전무님이 얘기하신 이런 것까지 한번 더 미래까지 염두를 해두면 네. 현대차를 그냥 단지 우리가 이제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볼 거는 아닌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두세 달 전서부터 그 자동차 주로 안 보고 있었죠. 네. 네. 김세훈 전무님은.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손이 근질근질하다. 아, 한 번 더 모실까.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다리세요. 네. 잘 뭐 현대차가 주가를 떠나서 네. 뭐 방향성은 잘 맞게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두 개 좀 소개해드리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나은채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어제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 주가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국의 화장품 이제 최대 성수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솔로데이 그 광군제 네. 광군제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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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최대 성수기인데 보통 평월보다 매출이 한 20% 이상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통 근데 그 평월도 지금 굉장히 좀 8월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4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성장세로 전환이 돼서 지금 8월 달에도 판매가 19%나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당연히 11월 11일 광군제에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 보면 주가들이 굉장히 좀 밑에서 눌려 있거든요. 네. 되게 좀 분위기들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일단 뭐 ODM 업체라든가 또 LG 생활건강 또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찾아보는데 다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좋게 보는데 왜냐 LG생활건강은 그 이게 그 후라는 브랜드가 네네. 어쨌든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계속 성장도 잘 해나가고 그쪽 비중이 높은데 이 아모레퍼시픽의 단점이 물론 설화수는 잘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 에뛰드라든가 이니스프리가 네. 비중이 꽤 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공격을 좀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매출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좀 쉽지 않다. 직접적인 관련은 당연히 없을 텐데 예. 하게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이 사옥을 의지유리하게 지으면 그때부터 네. 좀 안 좋아. 용산에 아무래도 저기 용산에 막 뭐 있어. 예. 아 용산역 앞에 있는 예. 거예요. 정말 아, 뭐 샹들리에처럼 지은 예. 거. 예. 항상 그렇더라고. 예. 묘해. 어떻게 보면 또 일리 있네. 현대차도 삼성동에 땅 사고 얼마나 고생했어.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몇 년째 지금에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모레 쪽은 네. 조금 아직은 안 좋다. 네. 다만 이제 ODM과 LG생활건강은 좀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제 포스코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뭐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이게 고통스러움을 많이 겪고 계실 때 워낙 주가들이 안 가가지고 일단 내용은 괜찮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일단 상향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고 지금 고로 가동률도 거의 100%까지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네. 그 배경이 일단 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수요도 좀 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요즘에 자동차 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판매량이 네. 증가하면서 자동차도 큰 수요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4,293억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단 5천억 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올려줬어요.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긍정적인 것 같고 또 네.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그런 것 따라서 철강 가격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만약에 사면 4.1%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한 8천 원 정도 가정했을 때 그래서 배당 매력도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좀 주주분들은 일단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KB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제 시황과 관련되는 건데 미국 대선 40일 전에는 항상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게 빅스가 40일 전. 아 그런 통계가 또 있어요. 네. 이거 참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대선이 11월 3일인데 딱 40일 전이 이제 내일 모레예요. 9월 24일. 네. 그때부터는 꼭 이게 빅스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빅스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항상 10월이 바로 전달인데 그때가 이제 월별로 보면 항상 좀 빅스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월이다. 이렇게 좀 적어놨고 그다음에 당연히 빅스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죠. 한국 증시도 항상 그 조정 기간이 그러니까 대선 20일 전까지는 좀 조정 기간이 데이터로 이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올해도 이어진다는 부분은 없죠. 사실 항상 다르니까 근데 과거 통계상 D20일까지는 이어졌다. 그러면 한 10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 데이터로 보면.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한국의 코스피 PER이 13배에 근접했는데 13배면 예전에 이제 2007년도 가장 화랑장일 때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데 다만 그때랑 좀 다른 점은 지금 주당 순이익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명확하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와 지금이 좀 다른 점은 네. 2021년도가 지금 순익 전망치가 무려 40%나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PER 13배 좀 부담은 되지만 방향성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적어 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께서 쓰신 게 그 지금 증시 흐름이 2009년도하고 유사하대요. 2009년도에 굉장히 강한 장인데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반등장이 이어졌는데 네. 그 한 세 단계 정도로 이분이 구분을 하셨는데 주당 순이익이 반등하기 시작하지만 주가가 너무 빨라가지고 PER이 더 빨리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분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PER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분모인 주당 순이익의 상승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오히려 주가는 기간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주가는 안 가는데 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PER은 떨어지고 마지막은 주가도 상승하고 주당 순이익도 상승은 같이 하는데 밑에 분자가 더 빨리 상승하는 이익이 그것도 역시 PER이 떨어지는데 네. 결국 이분께서 하신 거는 지금 2단계 아니냐. 지수는 지금 기간 조정인데 이익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거의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대요. 경우들이 있다. 네, 근데 지금 이분께서 얘기하신 건 2단계. 두 번째가 PER이 떨어지는 단계인데 네. 이익이 나빠지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가가지고 주가가 기간 조정.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는 조정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게 나쁜 조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어차피 개선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 조정이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보자. 뭐 그런 좀 전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일정까지 갈까요? 네. 오늘은 네. 이제 그 태영건설이 분할 상장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지주사보다 사업회사가 더 매력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주사가 그러니까 지주사가 TI 홀딩스고 그 다음에 사업회사가 태영건설 건설인데 네. 건설은 건설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I 홀딩스가 이쪽 환경 방송 SBS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물류 레저 사업 다 가져가는데 핵심은 그 TSK 코퍼레이션 그 폐기물 업체 국내 대표 업체인데 이 회사 지분을 이 회사가 가져가게 돼요. 지주에서 네네. 그래서 아마 가치 평가가 좀 재평가되면서 오히려 좀 우리가 항상 아는 것처럼 사업회사 사고 지주회사 팔자 이게 아니라 이건 좀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주회사가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뭐 어차피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릴 텐데 그 관련해서 앨런 머스크가 되게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예. 트위터 보니까 뭐래요? 트위터에서 배터리 데이가 내일 공개가 되는데 세미트럭 로드스터 생산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일단 그런 모델에는 근데 우리가 공개하는 거 우리가 뭐 만약에 배터리를 공개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크게 생산에 영향을 못 준다 그러니까 당장 생산하기 좀 어렵다는 뉘앙스를 자체적으로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맞네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LG화학 주가에 굉장히 호재가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는 배터리 셀 구매를 늘릴 것이다 네, 그 말이 맞네 네, CATL과 LG화학 등에게 우리 배터리 고객사는 네, 그러니까. 풀 캐파로 돌리지만 네. 2022년까지는 쇼티지 난다. 공급이 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보니까 그 하나금융투자 그 김현수 연구원님도 그렇게 좀 쓰셨던 것 같은데 네. 결론은 뭐냐면 2022년까지 너네 그 LG화학이든 CATL이 대량으로 생산 못하면 그때 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제발 좀 잘해봐. 이런 네. 뉘앙스로 얘기할 맞아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네. 그게 맞습니까? 그죠? 이거를 2022년까지 최대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만큼.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보면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가 컸지만 결국엔 또 이거 대량 생산 갈 수밖에 없고 설비 투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LG화학이 2.5% 가까이 지금 오르고 네.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한테 굉장히 호재거든요. 네. 불확실성 네네. 제거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배터리 그
아마 설계로 갈 것 같다. 제조보다는 네. 네. 그런 아, 내용이 테슬라가 네, 테슬라가 저도, 마치 애플처럼 저도 테슬라가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다 생산한다. 네, 맞아요. 그런 자기가 고립되는 일인데. 네, 그래서 아마 애플이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럴 것 같지. 맞아요. 않은데. 칩 같은 거 다 설계해서 만들어 달라고 네.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LG화학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게 그 배경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주요 지수는 코스피가 뭐 거의 보합입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 하락. 그냥 코스닥은 0.3포인트 상승. 그래서 큰 네. 영향 없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이 좀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미리 좀 약간 빠진 감이 있어가지고 네. 크게 영향은 좀 안 받고 있고요.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좀 하락 출발했고 아무래도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3% 이상 네. 약간 좀 하락하면서 마이크론이 사실 빠진 것도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큰 악재는 아닌 게 그 화이 이제 물량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급등하는데 아까 보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이미 6월 달에 구매 의향서 한번 체결을 했다고 공시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최종 확정한 거라서 사실 그렇게 너무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진짜 생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죠.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 그 누구죠? 트럼프가 3-4주 안에 아마 백신 승인할 거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아마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 3%,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스코 컨퍼런스 콜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상승하고 우리나라 국내 그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언택트 기업들이 조금 괜찮아서 오늘 NC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더존 비주얼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좀 상승세로 출발했고요. 네. 하락하는 기업은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니콜라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오늘도 한 3.8%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마트, 뭐 S오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지는 게 특징적이고요. 2차 전지주가 좋네요. SDI도 네, 올라가고 되니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데이라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컸는데 네. 좀 일론 머스크의 이 뭐 새벽에 나온 트위터 하나로 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오늘 LNF가 한 2.7% 역시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가 네.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웹젠이라든가 코일 패션 같은 약간 이제 언택트 수혜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옥스 같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반도체 칩 만드는 기업들이 네. 좀 강하고 어제 셀트리온 주가가 사실 별 이유는 없었는데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한 1% 정도 일단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좀 포스코 ICT가 빠지는데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그렇게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네. 분위기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은 239억 코스닥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248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약간 좀 그 시장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네. 어제도 네. 보니까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조금 이제 매도하면서 밀릴 때 지금까지는 대차게 사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조금 네. 네? 피로감 좀 느끼시는 것도 그리고 아무래도 네. 이제 10월 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게 사실 빨리 결론 빨리 놔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분들 불안하거든요. 사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일단 장 초반엔 나오고 있군요. 예, 조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한 번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역시 오늘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K 뉴딜 지수에서도 역시 2차 전지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게임 인터넷.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 강했던 업종 그대로 좀 복사해서 오늘 좀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애플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아이폰 관련 기업들도 오랜만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랑은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최근에 좋았던 기업이 자동차인데 오늘은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만도. 그러니까 네. 어제 시장과는 좀 완전히 이게 다른 뭐 방향으로 180도 예. 네. 바뀌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일단 시장 오전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염차장님과 오늘 증시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9시 5분쯤 됐는데 그 네.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것처럼.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통보도 해드렸는데 네. 한국 투자자님 건 뱅키스에서 배터리데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저희 그 청취자분들 중에 그 선물 세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광고를 한번 잠깐 예. 주셨는데 그 감카롱이라고 꽃감 가을에 또 꽃감 아니겠습니까? 아, 예. 꽃감 너무 좋아하지. 꽃감
좋아하시잖아요, 진짜로. 네, 예, 그 감카롱, 마카롱처럼 아주 달콤한 감카롱, 네. 요거 검색해 보셔도 되겠고요. 3프로 TV 보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급 보자기 포장을 무료로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네. 예, 감카롱 한번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멸치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소리도라는 멸치도 있는데, 하여튼 감카롱과 소리도 한번씩 필요하시면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